요즘 국제 유가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을까요? 아무래도 원유 수급 측면에서 엇갈린 전망을 내놓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급이 불균형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면서 이 국제 유가 측면 안에서 변동성이 좀 커지고 있는 건데요. 이렇게 강력해진 변동성은 단연 우리 경제, 글로벌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국제 유가에 영향을 주고 있는 요인들을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공급 과잉 측면에서 유가를 좀 내리고 있는 상황도 곳곳에서 발생이 되고 있는. 인데 국제 에너지 기구에서는 이 석유 생산 능력이 이 사유가는 수요보다 크게 늘어날 것이다라고 하면서 길게 살펴보면 공급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라는 예측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유가의 하방 압력을 가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최근에 발표됐던 소비자 물가 지수가 소비자 심리 지수가 7개월 만에 최저 수준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국제 유가 수요 측면에서 끌어올렸던 유가에 다시 발목을 잡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공급이 크게 늘어날 것이다라는 전망으로 유가가 하락하기도 했지만 그에 반면에 수요는 여전히 강력하게 증가할 것이다 라는 전망 때문에 유가를 끌어올리기도 했습니다. 최근에 OPEC에서 좀 발언이 있었는데요. 지금 펼쳐지고 있는 감산이 자발적인 해제에 이어질 것이다 라고 발표를 하면서 이 석유 수요 점차적으로 결국에 늘어날 수밖에 없다 라는 예측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부분이 유가 상승을 자극하기도 했고 아무래도 지정학적 갈등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멘 후티 반군이 이 그리스 해운사의 석탄 선전에 직접적으로 공격을 하게 되면서 이 위기감을 가득 끌어올리기도 했죠. 그러면서 유가에 대한 불안감도 끌어올리면서 유가 상승을 유발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또 고려해봐야 할 국제 유가의 흐름은 바로 이 휘발유 이 정제 마진인데요. 정제 마진이 좀 살짝 크게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좀 오르고 있다라고는 하지만 드라이빙 시즌 성수기에는 큰 효과를 받지 못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성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주춤할 정제 마진 자세히 살펴보면 특히나 최근에 휘발유 마진이 좋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합니다. 지금 코로나를 제외한 5년 평균 마진이 13.1달러였고 10년 평균 마진은 12.4달러였는데 올해 6월 평균 마진이 10.4달러로 상당히 저조한 이 휘발유 마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백악관이 이 방출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지금 비축유를 방출하겠다라는 이슈를 보이면서 엄청난 양의 수요가 공급이 늘어날 것이다라는 전망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이라면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턱없이 늘어날 것이다 라는 전망도 보여지고 있는데 뭐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지금의 변동성이 어떤 방향성을 잡게 될지 계속 확인을 해보셔야겠지만 지금 당장 이 휘발유 비축유 방출로 인해서 공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기업은 어떤 흐름을 맞이하게 될까요? 우리나라 기업의 영향을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뭐 당장은 뭐 석유화학업종에는 호재로 작용할 것이다 라는 전망도 보여지고 수출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자동차, 타이어, 조선업에는 뭐 호조가 될 것이다. 실적 측면 안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 석유 운반비에 큰 돈을 쓰고 있는 국내 물류업체에서는 운임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면서 뭐 마진 향상에 긍정적이지 않을까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친환경 전환으로 이 부담이 좀 크게 줄어들 것이다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어서 뭐 원유 공급 과잉이 당장 이 석유 가격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좀 길게 살펴보셔야겠지만 이러한 기업들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단기적인 관점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떠한 흐름이 이어지게 될지 저희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업은 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1% 상승세 보니까는 근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기관의 수급이 좀 꾸준히 들어오는 기업이기도 한데 이 기업을 이주호 본부장님께서 가지고 오셨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뭐 주성 엔지니어링이라 하면은 우리가 많이들 흔히 알고 계시는 OLED 장비 대장주다 뭐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지금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최근에 유리기판주들 움직일 때 사실 많이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대부분의 유리기판 관련주로 엮이는 기업들이 OLED 사업을 하면서 그 장비라던가 부품을 납품하는 그런 기업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도 지금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이제 앞으로 이 유리기판 쪽으로 진출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로 황철주 회장 나와서 그런 인터뷰도 했었습니다. TSV 관련 장비를 만들 예정이다. 그리고 핵심 장비에 대한 뭐 내용이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TGV 장비가 지금 앞으로 나올 것이다라는 기대감 있고요. 사실 그리고 이 TGV 장비라는 것이 어쨌든 실리콘에서 유리로 넘어갈 때 어쨌든 그 주성 엔지니어링이 가지고 있는 그 증착 장비 기술이 이 유리기판에 어쨌든 미세하게 공정해서 패키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지금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 유리기판 뭐 관련해서 많은
기업들이 움직이긴 했지만 사실 그 OLED 증착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제대로 된 장비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또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지금 노광 장비, EUV를 대체할 만한 어떤 차세대 반도체 양산 공정에 대한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 주성 엔지니어링 회장님이 나오셔가지고 밝힌 바고 뭐 인적 분할이라든가 물적 분할 이런 이슈도 있었지만 어쨌든 주가 자체는 지금 계속적으로 박스권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뭐 그렇다 할 막 상승이나 하락이 나오고 있지 않는 상황인데 만약에 지금 주성 엔지니어링이 얘기했던 그 두 가지 사항이 진짜로 실제로 공개가 되게 된다고 한다면 이거는 정말 엄청난 파격적인 그런 기술이고 장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부각을 받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뭐 신규 접근하시기에도 부담 없는 가격대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 한때는 참 이슈를 안고 좀 상승이 아주 강력하게 나왔던 기업이기도 한데 일단 약간 쉬어가고 있는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다만 가격적인 부담 없으니까 지금도 매수 괜찮다라는 의견 함께 전해주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롯데웰푸드인데 저희 코너명에 딱 맞는 종목을 가지고 오셨고 이성호 차장님께서 이전에 또 롯데웰푸드 의견 전해주셨었는데 이성호 차장님이 아주 적중력이 높으시네요. 보니까는 사실 오늘도 뭐 기아 잘 가고 있습니다만 앞서서 기아도 사실 이야기해 주셨고 뭐 부품주도 마찬가지고 요 기업은 어떻게 보세요? 오늘 보니까는 7% 급등 나오고 있던데 아직도 괜찮다고 보십니까? 근데 이제 그 여름 관련주로서 우선 네. 모멘텀 처음에 좀 시작을 했는데 예전 그 전에도 항상 이제 무더위가 항상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 여름 관련주에 대한 상승폭이 예전에 역사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더 훨씬 더 지금 높게 지금 수익률이 지금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뭐 역대 최고의 무더위라고 하지만 이건 어쩔 수 없이 계속 이제 매년 얘기 나오는 상황인데 이제 중요한 부분 같은 게 시장 자체가 유동성이 지금 굉장히 많아요. 그죠. 위험 자산 쪽으로의 들어있을 만한 그리고 여유 자금들이 굉장히 좀 많은데 지금 시장이 우리나라도 지금 반도체 쪽 그리고 자동차 뭐 이쪽에 실적이 나오는 그쪽으로 몰릴 때 강하게 몰리기 때문에 지금 여름 관련주라고 했을 때 이제 테마라고 그전에는 분류가 됐던 상황이지만 이 안에서 롯데웰푸드 뭐 빙그레 뭐 이런 실적이 나오는 기업들한테는 그 전보다 지금 수급이 더 강하게 좀 몰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이제 여름 관련주 중에서 이제 빙과류 또 이제 뭐 에어컨 제습기 굉장히 좀 많잖아요. 그 안에서도 종목들을 선별을 잘 하게 되면은 이런 수급적인 부분은 계속 몰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롯데웰푸드 같은 경우에도 지금 2분기 영업이익은 점점 추정치가 상향되고 있거든요. 그 전에 이제 500억대였던 이 500억대 미만이었던 추정치가 2분기 영업이익은 지금 650억까지 올라간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 물론 이제 그 전에 식자재 유통 쪽이 롯데웰푸드의 메인이었지만은 이 부분은 이제 코로나 이후로 점점 이제 빙과 쪽 또 제과 쪽으로의 비중이 많이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 근데 중요한 부분이 K푸드죠. 이 라면이나 이쪽에 K푸드로서 주가가 계속 상승세를 보여줬던 오늘 삼양식도 많이 가는데 근데 이제 롯데웰푸드 같은 빙과 쪽과 제과 쪽 같은 경우에도 해외 쪽에서 수출 비중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K푸드에 대한 영향을 분명히 롯데웰푸드도 받을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고 판단되면서 이 여름 관련주 중에서도 실적주를 좀 선별할 필요가 좀 있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신고가네요. 네. 19만 8,400원대까지 올라갔는데 사실 최근에 이렇게 음식료가 잘 가고 있는 것은 매년 덥고 또 내일 서울은 35도를 넘어간다고 하는데 단순히 더워서가 아닙니다. 더운 것도 있지만은 이러한 또 식품주 같은 경우는 실적에 잘 나오고 있고 최근에 수출이 워낙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업들이 사실 지금까지는 안정적인 좀 방어주 역할을 했었는데 이제 좀 성장주 역할을 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이 계절적 요인과 함께 맞물리면서 주가 급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위로 더 룸 열려있다라는 투자 의견을 정리를 해보고 가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이주호 본부장님이 가지고 오신 기업입니다. 대상인데 역시나 마찬가지로 뭐 대상에 대한 기대감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3% 가깝게 상승세 3만 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거 오늘도 신고가를 경신하긴 했는데요. 사실 이제 그동안 삼양식품이 불을 지핀 이제 불닭볶음면부터 시작해서 라면,
김, 여러 가지 냉동 김밥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다음은 뭘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이제 김치도 지금 저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상 같은 경우는 청정원이랑 종갓집을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데 청정원 같은 경우는 김을 판매하고 있고요. 근데 김 관련주들은 이미 한번 시세가 나왔는데 김치 관련주에서 종갓집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의 수출량이 올해 지금 최대치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 사람들이 지금 K푸드 하면서 한국 라면을 먹다가 그럼 한국 사람들이 그러면 라면이랑 같이 즐겨서 먹는 건 뭘까 생각해 보면 이렇게까지 생각을 네 이렇게 김치로 한번 가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제 그렇다 보니까 그러면은 이제 김치 관련주들이 좀 아직 안 움직였으니까 그럼 후속 섹터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러한 좀 생각으로 한번 가져와 봤는데 네. 어쨌든 종갓집 같은 경우가 물론 CJ 쪽 김치도 미국 진출은 해 있지만 지금 미국에서 차지하는 비중 자체가 지금 종갓집 김치가 굉장히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수출에 대한 부각을 받게 된다고 한다면 지금 음식료 업종들과 자동차 부품주들이 상승이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수출이거든요. 실적이 반영이 되고 숫자로 보여진다라는 점에서 지금 이 대상 같은 경우도 지금 밸류에이션 대비 굉장히 아직도 주가는 싸다라고 볼 수 있고 PBR도 1배가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이 김치 수출에 대한 것이 부각이 받아진다 한다면 추가 상승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라면이랑 김치랑 같이 먹으니까 네. 김치 수출이 늘어날 것이다 이런 투자 의견을 전해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코스트코, 월마트, 그리고 라이프스, 본스 이런 데서 종갓집 그리고 CJ 비비고 풀무원 김치가 유통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더 수출에 대한 좀 기대감은 가지고 가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 듭니다. 네, 지금까지 이성훈 차장 그리고 이주호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